화창한 봄, 여행, 그리고 만남의 설렘이 가득한 이곳은 공항. 하늘을 가르고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며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과 다시 만날 희망도 살포시 담아봅니다. 도착한 이곳은 제주? 누굴 기다리는 것일까요? 익숙한 걸음걸이의 주인공, 디딤돌의 안방마님, MC 예나입니다. 함께하는 나눔을 통해 희망을 선물하고 동행하는 희망나눔 프로젝트 디딤돌 예나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제 옷차림이 많이 가벼워졌죠? 제가 제주도에 왔습니다. 누군가를 찾는 MC 예나. 우리 제 짝꿍 어디 갔죠? 왜 안 오세요? 여보세요? 공유님 어디 계세요? 왜 안 오세요? 상이요? 미치겠어. 정신 똑 차려 고려해도 안 돼. 아유, 축하드립니다. 그럼 할 수 없죠. 제가 한번 오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 짝꿍 공유님 안 계시지만 제가 힘을 내서 열심히 아자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 왜 온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반갑고 기쁜 얼굴 만나뵈러 왔거든요. 한번 저랑 함께 만나보러 가보실까요? 수상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제목까지 MC 예나가 희망을 전하리라 믿어요. 화이팅!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신가요? 이승구 선생님하고 그 시각장애인 선생님들 만나러 와갖고 또 좋은 일을 하러 와서 그런지 더 마음도 좋고 뿌듯하고. 바다예요. 바다를 보고 싶어하던 지난 4회 디딤돌 주인공 이승구 씨를 기억하시나요? 오늘 승구 씨의 아주 특별한 여행에 동행합니다. 이곳은 제주의 한 전통시장. 하루방부터 각종 과일까지 제주만의 특별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이곳에 MC 예나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왜 왔냐면요, 오늘 만나뵐 이승구 선생님과 대전 시각장애인분들께 제주 특산물인 특색 있는 음식을 사갖고 그분들을 뵈러 가려 합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따라오시죠. 오! 네, 제주의 특색 있는 음식을 좀 찾아보거든요. 네. 천혜향 있으세요? 천혜향 있어요. 오, 한번 먼저 볼까요? 예, 예. 하늘이 내린 향기란 뜻의 천혜향부터 한라봉까지 먹음직스러운 과일이 한가득입니다. 제주의 향을 가득 담은 천혜향의 향기를 전해드려야겠어요. 오, 과즙이 아주 풍미져요. 진짜 달아요. 진짜 맛있는데요? 그러면 또 바로 구매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감독님, 손 닦았어요. 맛있죠? 드린다. 드시면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많이 파세요. 네. 이건 무슨 특산물 떡이죠? 예, 제주도 오메. 이거 너무, 한번 먹어봐도 돼요? 초화도 달리죠? 자연 발효. 천연으로 만드시나봐요. 희망 나눔 프로젝트 디딤돌 제주도에서 응원합니다. 화이팅! 감수가 감수가 나는 어떡할래 감수가. 양손을 무겁게 든 MC 예나. 승구 씨를 만나러 가는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어느새 어두워진 제주의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밝게 빛나는 빛처럼 제주 여행에 함께 동행하러 이곳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나 씨 아니세요? 예. 희망 나눔 프로젝트 디딤돌 MC 예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무거우니까 잠깐 내려볼게요. 예나 씨, 실물보다 실물이 더 이쁘신데요? 감사합니다. 항상 듣는 소리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대전 시각장애인 협회
분들이 묵고 있는 숙소라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 지금 고객님들께서는 네. 1층에 묵고 계신데요. 네, 네. 저희 호텔은 타 호텔에 비해서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1층에 장애인 전용 객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저희 디딤돌은 어떻게... 아, 저는 디딤돌은 제주에서 방송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네, 저는 유튜브로 방송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아, 유튜브로요? 네. 저희 디딤돌이 희망을 선물하고 동행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저희 그 대전시각 장애인분들 네. 계시는 숙소를 한번 안내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층에 있습니다. 따로 주세요. 휠체어가 오르내릴 수 있도록 계단 대신 경사로로 만들어진 입구를 따라가니 익숙한 승구 씨의 전동 휠체어가 보입니다. 네. 정차까지 친절하게 표시된 방번호. 따뜻한 배려가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내해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계셨지요? 예, 예. 안녕하세요. 어떻게, 어머, 어떻게 또 이렇게 제주도에서 뵙네요? 예. 제가 좀 드시라고 특산물 좀 사왔어요. 아. 네. 떡하고, 요거. 어떻게, 여행은 즐거우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거는, 저기 뭐지? 저희 그 강연복 회장님이 좀 여행 경비에 보태시라고 저희한테 이렇게 좀 전달하라고 저한테 주셨어요. 네, 여기. 정성 어린 마음 가득 담아 선물을 준비한 강연복 회장. 건강을 좀이라도 지금이라도 여행을 좀 가고 싶어요. 힘이 들었던 그런 사는데 지내는데 힘들지만은 그래도 넓은 바다 같은 데 가서 가고 싶어요. 바다요? 네. 좀이라도 보일 때 이거 제가 좀 스폰하면 안 돼요? 차로 한번 모시고서 회장님 네. 저도 가고 싶어요. 같이 가세요. 그럼 같이 조금이라도 보일 때 가고 싶었던 바다 여행. 그날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던 강연복 회장. 그 만남의 시작은 얼어붙었던 승구 씨의 마음을 녹이고 모두에게 밝은 미소를 찾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동행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제주의 신비로운 일출, 일출로 점점 어둠이 밀려가고 하늘과 바다가 깨어나는 이른 새벽. MC 예나도 함께합니다. 여러분, 어제 늦게 도착한 예나가 오늘 드디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여러분께 제주 앞바다와 동틈의 길을 여러분께 보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승구 선생님과 대전 시각장애인분들 모시고 좋은 여행, 행복한 여행으로 여러분께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파도가 지나가고 다른 파도가 오는 거친 인생의 굴곡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힘을 내어 살아가는 승구 씨와 대전 시각장애인협회 회원들. 디딤돌이 그 험한 파도 위를 건너갈 수 있는 언제나 든든한 다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늘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가는 길에 언제나 빛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여기 어쩐 일이세요? 잠깐 좀 내려오시면 될까요? 너무 울어서 본다. 짧게. 여기 어쩐 일로 오셨어요? 아, 그냥 바다 구경하러 왔어요, 아침에. 아, 근데 좋고 해가지고. 어우, 너무 좋죠? 네. 함덕이 네. 다른 데 가봤는데 물 색깔이 좀 진짜 다르긴 달라요. 어우, 진짜 다른 것 같아요. 바닷속이 들여다보이는 깨끗한 바다, 제주 바다의 매력에 이른 새벽 차가운 바람도 잊혀집니다. 그때 그 바다를 가르며 다가오는 두 사람, 이미 맞은편 섬까지 다녀오는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쩐 일로 이렇게 바다에 아침부터 아유, 물이 좋았어요. 네? 아, 물이 좋아서 네. 수영하려고 챙겨왔죠. 여행왔는데. 아, 여행 오신 거예요? 예. 어,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무 네. 훌륭해 보여서 아니, 인터뷰 한번 해보려고요. 운동 이제
어떤 일, 어떤 거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 철인 3종 하는데. 네. 바다 오픈호텔에서 수영하는 거죠. 연습사와. 네. 철인 3종 하시는 왔는데. 거예요? 예. 저희 예. 프로그램이 대전 예. 방송인데요. 아, 예. 저희 CMB라고 예. 저희 그 시각장애인들 아, 보시고 예. 예. 저희가 그분들 눈 조금 멀기 전에 좀 바다 구경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예. 저희가 모시고 왔거든요. 아, 예. 자, 희망나는 프로젝트 디딤돌 파이팅! 제주 앞바다에서도 울려 퍼지는 응원의 메시지. 이 메시지 저희가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뒤 상쾌한 아침을 맞이한 호텔. 승구 씨와 대전 시각장애인협회 회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서로에게 의지한 채 서로의 눈과 다리가 된 어르신들.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서로의 어려운 부분을 채워주며 함께하는 식사 시간. 하지만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작진이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대추국이에요. 제가 하나 주세요. 네, 여기. 잘 주무셨어요? 하늘 드셨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아버님, 우리 주무십니다. 계란 좀 드려요, 아버님. 너무 인물이 좋았었다. 어? 너무 잘, 내 스타일이야. 기름도 없는 비행기 타고 나 떨어지면 죽어요. 제가 온몸으로 받칠게요. 나 똑똑하다고 한 적 없는데. 어디 갔다 그러잖아요 그때. 목소리가 되게 아름다운데. 목소리가 많이 드세요. 아, 몰래 저 충남 장암. 충남 장암? 충남 장암. 장암. 비행기에서 오는데 나 이거. 기분이 벌써 설레고 오늘은 이제 정말 유채꽃을 보러 가겠네요. 유채꽃? 저도 같이 해요. 네. 저도 데려가 주실 거죠? 네, 업고 갈게요. 저 카메라 보고 얘기해 주세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네, 업고 갈게요. 누구 와 보실 건데요? 얘, 얘가 누군데? 이름 말해줘요. 예나. 예나. 예나 업고신데요. 큰일 났어. 저 소 한 마리예요. 조금 뒤 승구 씨 어디 가세요? 무언가를 꺼내는 손길. 아, 투석하기 위해 약을 꺼내신 거군요. 여기 거기에다 고리. 옷걸이에 약을 매달고 오늘의 여행 전 투석을 합니다. 힘들다. 근데 되게 밝아지셔서 너무 좋아요. 기왕이면 마음적으로라도 좀 더 환한 게 웃고 있어야 돼. 그럼요. 네. 너무 좋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와주니까 더 마음이 더 저기 막 밝아지고 바깥에 바람이 더 쐬니까 더 좋아지고 그러면서 몸이 좀 더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지니까 몸도 좀 더 건강해지고 건강의 길을 팍팍! 네. 저 이뻐요 안 이뻐요? 왜 이뻐? 아우 눈이 아주 밝으십니다. 이뻐빠는 무조건 다 이뻐요. 이뻐빠는 다 이뻐. 아니야 저만 이쁜 거죠? 어디가 제일 이뻐요 옛날에? 다 이뻐요. 물어봐요. 다 이쁘다 그랬다. 코가 이뻐요? 어, 거봐요 선생님.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뭐라 하겠어요? 이쁘긴 네. 뭘? 이러면서 대전에서 맨날 그것만 물어본다고 딱. 그러니까 대전에 오면 마음이 근데 이쁘면 이쁜 거예요. 얼굴도 이쁘지 마음도 이쁘지 선생님 무엇이 부족해? 투석의 고통을 덜어드리고자 MC 예나는 그렇게 승구 씨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정갈한 호텔 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안전도 생각한 이곳. 그곳에 승구 씨와 대전 시각장애인협회 회원들이 편안하게 머물고 있습니다. 드디어 어르신들의 외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로의 눈과 다리가 되어 나가는 길.
미리 대기하고 있던 버스에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추석을 마친 승구 씨가 MC 예나에게 기대어 천천히 발을 디딥니다. 참기름 맞춰서? 우리 걸어오는데 회장님이 빵빠레를 안 흘리셔서 추석 후 힘든 발걸음. 하지만 MC 예나의 마음을 알기에 웃음으로 그 아픔 이겨내어 봅니다. 몸이 좀 걸쭉하시니까. 요거를 선생님 좀 제껴주세요. 요 선생님 다리 안 다치게. MC 예나도 함께하는 여행. 출발! 간식도 먹으면서. 네. 지금 도착한 곳은 한 테마파크. 어머, 감사합니다. 버스에서 차례로 내린 후 서로의 손을 맞잡습니다. 물어봐. 먹는 꽃, 예나 꽃. 아, 승구 씨, 감사합니다. MC 예나와 많이 친해지셨네요. 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이거 왜 이래? 나무 때문에 놀라서 하네. 이쪽을 잡고 제가 잡고 있어요. 운전 경력이 없다 보니 미숙했어요. 죄송해요. 예나 가는 건데. 날씨 너무 좋죠? 오라이! 안개 치마 오라이! 오라이! 크게 봐요. 오라이! 오라이!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오늘 날씨 맞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화창 좋아요. 얼마큼 좋아요? 하늘만큼, 땅만큼, 우주만큼. 누가 손님은 제일 이뻐요? 예, 나. 예, 나는 무슨 꽃 닮았다고요? 먹는 꽃! 들었지요? 나 이런 세대. 강아지. 저기! 회장님! 예. 아까 예나 꽃이 무슨 꽃이라고요? 먹는 꽃! 봐봐! 먹는 꽃! 다시 한번 들어! 예나 꽃이 무슨 꽃이라고요? 먹는 꽃! 아니 왜 창자를 보면서 뽀뽀하는 거야? 제주도에 뭔가 온 듯한 느낌이 나네. 근데 봄인 봄이다. 여름에 이제 예나꽃, 목련꽃을 외치며 한층 친해진 두 사람. 따스한 제주의 햇살 아래 함께하는 일이 참 좋습니다. 물 좀 봐요. 그죠? 시원하다. 시원하다. 이거 완전. 회장님 아주 감사합니다. 제주도 보내주셔서 따뜻한 봄날 저 여름에. 저도 감사해요. 네, 예나 씨도 감사하고요. 네, 저도 덕분에 여기 구경하네요. 네. 제가 이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승구 씨와 MC 예나의 밝은 봐요. 모습에 저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꽃이 저 무슨 꽃이에요? 저 건너편에 있는 꽃? 안 보이세요? 예나 꽃. 예나 꽃. 어머, 내가 저렇게 이뻐. 예나 꽃을 외치는 네, 승구 씨. 감사합니다. 꽃처럼 마음이 예쁜 MC 예나에게 무심한 듯 감사의 마음을 담아 봅니다. 얼른 빨리 나서서 다음에 걸어댕겼으면 좋겠다, 선생님. 네. 같이 걸어서 또 구경 와요. 네, 걸어서. 네. 대전에서 제주도까지. 좋아요. 저도 운동 많이 할게요. 대전에서 제주도까지 걷게. 하루빨리 건강해져서 앞으로 이 길을 함께 걸어가길 소망해봅니다. 드디어 일행과의 만남. 휠체어로 이동하는 승구 씨와 MC 예나를 기다려준 대전 시각장애인 옆에 회원. 다 좋아하니까 나도 덩달아 더 좋죠. 근데 시각장애시잖아요. 예, 근데 예. 지금 막
새순이 돋기 시작하고 초록빛이 오는 이런 부분이 좀 느껴지세요? 뭔지 모르지만은 생동감 넘치는 거 있잖아요. 예, 막 활기, 예, 그런 게 느껴져요. 예, 뭔가 시작하는 것 같고 새로운 것 같고, 예, 시작점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제주도 가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때그때 현실에서 부딪히자. 머릿속으로 가서 계산하고 하면은 우리가 가지 못한다. 네, 그걸 알려주고 싶었고요. 또 계신 분들이 또 그거를 잘 이해하고 같이 또 이야기했어요. 네,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여기 회원분들 중에 어느 분이라고 말은 못하는데요. 살아생전에 가기 전에 마지막 여행이라고 생각된다고 그래서 또 함께 하게 됐고요. 또 진행하게 됐어요. 네. 모든 분들이 아마 그런 마음일 거예요. 네.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냄새도 좋고 제주도 딴 데보다 제주도가 좋죠. 한라산 후보 그거 사람이라고 하던가 그곳이 있다고 하던데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한라산 중턱에 사람이라고 아주 산책할 수도 있고 10km라고 하던가 그 정도의 거리를 이렇게 잘 우리도 걸을 수 있는 아주 평지로 잘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안 보이지만 더 안 보이는 사람 그 상부상조하면서 살려가는 그 마음이 좋은 것 같아서 저도 같이 동행하게 됐습니다. 네, 오시니까 좋죠? 예,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죠? 예, 좋아요. 저희도 오니까 느낌이라든지 여러 가지 만물이 생성하는 이 자연을 보니까는 내 몸도 막 솟아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네요. 두려움과 어려움에 차마 시도하지 못했던 여행. 큰 용기를 낸 여행은 모두에게 선물처럼 다가왔습니다. 함께하는 이 시간, 승구 씨는 더 이상 외롭지 않고 혼자가 아닌 편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싱그러운 제주의 바람을 맞으며 흐릿한 영상에 제주의 모습을 차곡차곡 눈에 그리고 마음에도 담아보는 승구 씨. 그 모습을 조금이라 놓칠세라 승구 씨는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제주의 하늘과 나무와 꽃. 이제 다시 또 볼 날 있겠지요? 노란 꽃의 요정이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유채꽃 축제가 한창인 제주. 바람에 살랑살랑 몸을 흔들며 향기로움도 뽐내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유채꽃밭. 이곳에 유채꽃밭에 오니까 짝꿍 생각나요, 여러분. 짝꿍이 한번 그리워서 한번 불러볼게요. 공유씨! 대답이 없네요. 그래도 저는 외롭지 않아요. 나 잡아봐라! 이거 좋다! 승진씨! 나 잡아봐! 세 발자가는 잡히겠는데? 아, 이거 좋다! 예나씨, 승구씨와 함께 즐거운 여행 중에서도 이렇게 제 생각 해주셨군요. 함께 못하는 아쉬움이 컸는데 이렇게 예쁜 유채꽃을 보니 절로 마음이 환해지네요. 예나씨 다음에는 저도 꼭 함께 할게요. 다시 승구씨와 함께 하기 위해 길을 나선 MC 예나. 차창밖에 제주 풍경이 보기가 좋습니다. 울퉁불퉁 제주의 돌담을 지나 평화로이 풀을 뜯는 말두가 인사도 하고 찾은 곳은 승구씨와 대전시각장애인협회 회원들이 계신 사련이 숲길입니다. 신성한 곳이라는 뜻의 사련이 숲길. 이곳은
하루에 한 곳씩 가보고 싶은 곳을 골라 여행지로 삼은 승구 씨의 제주 여행단이 선정한 오늘의 여행지입니다. 같이 좀 밀어봐요. 아니 혼자 힘드셔서 회장님 혼자 힘드셔서 하나 둘 셋. 좋다. 선생님 좋죠? 네. 연두빛의 옷을 갈아입은 제주의 숲. 이 숲의 색을 볼 수 있으면 좋으련만. 보이지 않는 눈 대신 다른 감각으로 느끼며 그토록 오고 싶었던 사려니 숲을 걸어봅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렇게 나간다는 거, 준비한다는 거 이게 쉽지 않으니까 누군가가 인솔자가 있어야 되고 좀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는 뭐 봉사자가 있어야 하고 뭐 하나씩 이렇게 빨아당겨야지. 우리는 우리끼리는 대인게 참 힘들어요. 그동안은 도움 없이는 여행을 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그 뭐였다 했는데 엄마가. 들풀에서 났던 소리가 이렇게 뭘 스치면 향기가 지금 나요? 예, 상당해요. 그런데 나는 뭔 냄새가 나는 거예요? 향기.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숲의 향기와 소리로 잊고 있었던 추억을 하나씩 꺼내봅니다. 유난히도 청명한 하늘. 이 하늘을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오르막길을 오르며 함께 힘을 모으는 손길. 오르막도 자갈밭도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요. 살포시 그늘을 만들어주던 꽃들도 바람결에 안부를 전해주네. 아, 예나 이쁜이도 오고 딸 같이 왔어요. 저도 잘생긴 오라버니하고 왔어요. 아, 그랬어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우리 닮았어요. 가족처럼 친동생처럼 함께하는 MC 예나가 있어 행복한 승구 씨. 미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제주도입니다. 네, 오늘 아주 저 산책하기 아주 좋습니다. 아, 저도 같이 시간이 됐으면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보시고 못 가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회장님, 예나도 왔어요. 와, 예나 씨. 안녕하세요. 네, 많으시네요. 네, 보내주셔서 너무 잘하고 좋은 분들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아, 그러세요? 네. 또 같이 가신 분들도 일행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분들은 한라산 저희는 중간까지 올라오고 그분들은 저기 앞으로 가셨고요. 우리 이승구 선생님은 잠깐 여기서 회장님하고 통화하려고 잠깐 머무르고 있어요. 승구 씨도 거기 걸어서 올라가셔야 되는데. 아유, 그 정도 되면 아주 좋죠. 다행이다. 예. 다음 기회에 그렇게 하실 거죠? 예, 다음에 저기 뭐 열심히 해야죠. 해운대를 가시는 게 꿈이었었는데. 예, 그것도 산에도 가고 바다도 보고 숲길 체험도 하고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아이고 참 원 풀으셔서 하나 저기 불사. 예예. 감사합니다. 예, 저 선물도 네. 고맙게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흑임돌 해방나는 프로그램이 그 횃불처럼 타올라가지고 온 세상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수고들 많이 하시고요. 앞으로도 함께 동참하는데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곧고 단단한 기둥의 나무. 나무는 탐스럽게 자라 힘들 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늘과 눈부신 햇살을 선물해 줍니다. 승구 씨에게 그 나무 같은 강명복 회장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있어 행복합니다. 눈부신 햇살 포근한 바람 너와 나 우리 꽃잎이
찾아오죠. 따스한 바람이 살며시 나에게 다가와 사랑의 귓가에 속삭이며 매일 꿈꿨던 하루가 시작. 다시 찾은 제주의 바다는 어느새 또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승구 씨가 보고 싶어한 바다, 그 바다가 승구 씨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승구 씨와 제주 여행단이 함께합니다. 제주 여행담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그 여행담 함께 들어볼까요? 선생님, 또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완주하시니까 어때요? 오고 싶어하던 제주도에 오셨는데. 굉장히 기뻐요. 이렇게, 너무 기뻐요? 예. 이렇게 안녕기던 데를 그냥 처음으로 와보니까 멀어서 대단하기도 하고. 저도 기뻐요. 예. 너무 좋고, 네. 제주도까지 갔다 와서 너무 좋고. 네. 어? 어디요? 한약 어디 그 한라산. 한라산도 네. 너무 좋았어요. 끝까지 네. 갔다 와서 안주해서. 축하드려요. 네. 예, 진짜 오고 싶은 데로 와서 네. 마음도 후련하고요. 막 새로운 기분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지팡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시각장애인 줄 알고 이렇게 대단하다고 힘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이거 걷는데 한참 걷고든 오는데 사람들이 좋아서 네. 좋다고 참 힘이 좋다고들 하고 완전계로 어떤 분이 뭐 점을 못 보는 사람이라고 하냐고 물어보길래 그렇다고 했더니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아우, 심플하게 재밌으셨어요? 네. 우리 회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예, 함께해서 좋았고요. 예, 중간에도 그렇고 나중도 그렇고요. 뭐 우리를 보시는 분들이 힘들다고 돌아가라고 그랬을 때 그때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현 모습만 보고 미리 그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 예,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완주할 수 있는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또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유승우 선생님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뭘 생각을 했냐면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앞으로 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 삶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어요. 제 자신도 많이 부끄러웠고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같이 힘내고 한번 화이팅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았고요. 주로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아주 즐거웠습니다. 앞으로 종종 이런 일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저희 프로젝트, 희망나는 프로젝트 디딤돌이 더욱더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더욱더 이런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데 성행하는 프로젝트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CMB 희망나는 프로젝트 디딤돌 화이팅! 방금 전에 앞으로 얘네만 보면 그냥 바로 웃어버려 그냥. 어떻게 우리 오빠 아프시대요. 우리 오늘 삼순 언니 예. 오늘 재밌었죠? 예. 우리 저기 회장님 재밌었죠? 예. 우리 기남이 오빠 어떠셨어? 좋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저기 박남 아니 진방이 오빠 좋았고 예. 우리. 창중이. 네, 좋았습니다. 창중 오라버니. 잘해왔네, 진짜. 우리 애자 언니. 네, 잘 나왔습니다. 우리한테 우리 스스로 박수! 잘생긴 오빠 오래 그냥 가요. 계단 조심하세요. 계단 있습니다. 턱도 조심하세요. 이리로 와, 이리로 와.
맛있게 구워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우리 언니 손 닦으셔. 지글지글 불합. 갓 구운 맛있는 고기를 먹어보고 싶지만 불 앞에서 식사가 위험해 망설였던 제주 여행단을 위해 MC 예나가 준비했습니다. 두툼한 살에 육즙이 한가득.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제주 흑돼지. 게다가 한 입 크기로 잘라주는 센스. 여기다 찍어주시는 게 오리지널이래요. 여기 여기. 맞아요. 여기는 예. 여기다 찍어 드셔. 이거 싫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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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내가 고기야. 저는 기부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시각장애인 협회 분들이 오시니까 저희는 이제 흔쾌히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봉사 서비스를 할 마음으로 이제 임하고 있었고요. 좋은 일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유튜브로 항상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봉사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쪽으로 항상 마음이 가 있습니다. 어제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지금 올라가시는데 어저께 이제 들어오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앞이 안 보이시는 시각장애인 분들이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관광대 어떤 로드를 가시다 보면 위험한 그런 공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솔을 이제 붙여서 모시고 어디 해안가나 요 가까운 뭐 관광지 거기까지 모시고 갔다 오게끔 이제 하게 됐습니다. 드림돌이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시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쎄요, 제 혼자의 힘이 뭐 얼마나 그 역할을 하겠어요. 우리 그 이 시연비 디딤돌 희망 나름 이 방송이 참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큰 힘인 것 같아요. 이런 많은 그 뜻을 가지신 분들을 좀 같이 참여를 시키면은 그 세상의 맑은 그 빛이 돼서 세상을 변하는 그런 힘이 될 것 같아요. 같은데요. 기업이 실제로는 이 사회에서 이익을 얻지 않습니까? 그 얻은 이익을
다시 일부라도 사위에다가 돌려주는 것이 그 순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작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힘을 합치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승구 씨 잘 다녀오셨어요? 예, 앞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활기찬 모습으로 앞으로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CMB 희망 나눔 프로젝트 디딤돌 화이팅! 따뜻한 마음에서의 선의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눈부신 빛처럼 큰 힘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그 빛이 모이면 찬란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해요, 디딤돌.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승구 씨가 그토록 보고 싶어했던 바다. 그 바다를 보면서 승구 씨가 미소 짓게 했던 그 모습. 그 모습 보면서 여러분 행복을 느끼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희 희망 나눔 프로젝트 디딤돌에서는 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희망 원정대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 나눔 프로젝트 디딤돌.